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년대 여의도 공항이 있을 때 거기서 쌍발기를 타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60년대 초반에 이미 제주도에는 공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넘어서고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 이용객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계속 확장해서 지금의 제주공항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주 향토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파니까 어떤 음식을 파는지 제가 지금부터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 관광을 이렇게 오시면 향토 음식에 대부분 사람들이 취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출국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못 드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아쉬움 달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또 향토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들로만 만들어져야 또 진정한 향토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말굽이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간대요. 꾸준하게 나가고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서 야 그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싶어서 이게 주문한 거거든요. 말고기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 딱 먹자마자 딱 씹으니까 육즙이 쫙 흘러나오는데 다른 고기보다는 약간 좀 질긴 편이에요. 원래 말고기가 사후경직이 되면서 좀 질긴 고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이 별로 없어서. 아, 여기 밑에 보면 육즙이 쫙 흘러 있어요. 그 열기로 달궈지면서 육즙이 좀 흘러나왔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 이 머스터드를 쭉 뿌리는 게 머스터드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생각보다. 고등어 조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께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노르웨이 고등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의 그 추운 바다에서 살던 고등어인데 그게 또 수압을 받아서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살이 탱탱해요. 살이 탱탱한데 구우면 기름이 쫘르르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많아서 고등어가 맛있다고 하는 건데 제주 고등어는 깊은 바다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주 동쪽 바다에서 나오는 그 제주산 고등어들은 해류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거든요. 보통 물고기들은 해류를 거슬러서 수영을 해요. 운동량이 많아서 살이 굉장히 찰져요. 요리용으로 이렇게 조림으로 먹을 때는 제주산 고등어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무 넣고 양념해서 구워놓은 조림으로는 저는 제주도 걸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고등어 살 한번 말라서 고등어 조림이 잘 만드는지 이 무를 잘 먹어봐야죠. 무가 이제 양념이 잘 배었는지 무가 살깡하니 잘 배었는지 그걸 보면 되고요. 어우, 이게 자리젓갈인데 근데 여기는 자리젓갈 한번 싹 갈았어요. 그래서 훨씬 먹기가 좋아. 이걸로 우리는 밥 비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젓갈이니까 좀 짜니까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자리젓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요렇게만 비벼도 이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이게.